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도전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? 그러면 네.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뭐냐면 네. 잠을 몇 시간 자면서 한 겁니까? 아, 잠이요? 수능 만점 받으려면 몇 시간 자야 돼? 나도 좀 해봐야겠다. 그러니까 네. 일단 사실 말씀은 드릴 건데 저는 이걸 권고하지 않아요. 절대. 이거 약간 뭔데요? 예. 일단 잠은 제가 사실 컨디션 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막 신경 많이 안 썼어요. 그래가지고,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. 아, 네, 정말 저 솔직하게 말해요. 10시간씩 자면서 했어요. 이런 거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. 그러니까 컨디션 네. 관리 별로 신경 안 써가지고 이제 네. 수능 보기 한 달 전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보통 한 4-5시간 정도밖에 안 잤거든요. 하루에? 네.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약간 진짜 악순환인 게 뭐야? 진짜 네. 안 자고 커피로 버티고 네.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건강이 정말 안 좋거든요. 건강에. 아니 4-5시간 네. 아까 학교에서 잔 적이 없다면서요? 네. 그러니까 그게 다 커피의 힘 아니면은 뭐 약간 스스로에게 네. 고통을 가한다든지. 아니 계속 공부를 했다면서요? 네, 그렇죠. 깨어있는 시간 다 공부했다는 거 아니에요, 결국엔? 네, 그러니까 뭐 이제 가끔 뭐 노래 듣거나 대화하는 시간 네, 그거 빼면 뭐. 잠깐 네. 빼면은 쉬는 시간에도 공부했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면은 4-5시간 빼고 하면 네. 하루에 그러면 18시간은 공부한 거네. 모르겠어요.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요? 아, 10시간은 충분히 넘었을 것 같고. 근데 10시간은 넘었겠죠. 15시간 가까이 했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와, 4-5시간을 아니 와, 요즘도 이렇게 무식하게 하는 사람이 있구나. 네, 이거 약간 네. 추천드리지 않아요, 진짜. 어쨌든 아니 근데 결국엔 만점 받았잖아요. 그렇게 안 했으면 만점 이제, 안 받았을 네. 수도 있으니까. 뭐 그럴 수도 있죠. 근데 이제 물론 결과는 좋죠. 네. 결과는 좋은데 이제 야. 뭐 이게 설득이 될진 모르겠는데 네. 사실 성적보다는 건강이 우선이잖아요.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네가 만점 받았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죠. 그럼 이제 설득이 안 될 것 같아요. 네. 아 어쨌든 이제 그래도 건강이 얼마나 많이 나빠졌어요? 아니 지금 뭐, 좋아 보이는데. 아 뭐 지금 이제 굉장히 수능 끝나고 굉장히 휴식 네. 많이 취했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이제 좋았는데 그때는 약간 좀비였어요. 좀비. 어떻게? 그냥 이제 굉장히 매 그냥 항상 피곤하고. 네. 그냥 그런 좀비. 근데 대부분 선생이 좀비이긴 하잖아요. 그렇긴 하죠. 어? 왜냐 네. 웹툰 보느라 유튜브 보느라 좀비긴 한데 네. 그러면 그걸 네. 내 커피나 이걸로 버텼다고 네. 했는데 네. 4-5시간 자고 그러면은 커피랑 네. 또 마신 게 있어요? 이 잠 아니 그러니까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건 따로 안 마셨고 그냥 이제 커피만 마신 거는 커피 정도 네. 그리고 그거 외에 그냥 뭔가 잠 깨려고 해본 행동이라면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걸로 뭔가 일어나서 공부하는 거 앉아서 하기보단 일어나서 공부하는 거 아니 그럼 요 얘기 마저 하고 커피를 그럼 네네. 하루에 몇 잔 정도 마셨던 거죠? 커피 하루에 저 그래도 적정량 지켜서 먹었어요. 그러니까 네. 청소년 적정 네네. 카페인 양이 있거든요. 네네. 이게 몸무게 곱하기 2.5래요. 아 그것도 계산하려고 먹었구나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2.5. 한 네. 60 정도 나갔으니까 150이거든요. 네. 그래가지고 한 150 정도 거의 지켜서 먹고 근데 너무 150. 피곤할 때는 조금 150잔? 150잔이 아니라 그 카페인 양. 카페인 양? 네. 편의점 커피 같은 거 보면 거기 네. 카페인 함량이 있어요. 그 몇 잔 정도예요? 그거 하면은 좀 카페인이 많은 커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잔이면 끝나고 좀 많이 적은 거로 하면은 네. 한 두 잔 정도. 많이 안 마셨네요. 네. 그래서 약간 그래 적정량을 좀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매일같이 마신 거죠. 많이 안 마셨네.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신 거잖아요. 그쵸. 뭐 한 잔에서 두 잔 정도? 한 잔 정도 마시는 학생은 뭐 워낙 많으니까. 네. 뭐 커피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빈속에 마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. 아 빈속에? 네네. 왜 빈속에 마셨어요? 그러니까 점심을 안 먹었어요. 밥을 좀 점심을 안 먹고 커피로 때웠다고요? 아니, 커피로 때웠다기보다는 그냥 뭐 안 먹었어요 그냥. 아니 수아 나 너 형편이 어려웠구나. 아니에요? 그런 거 아니죠? 맞아요? 아니요 저 급식비 내면서 안 먹었어요. 이런 어머니께서 받고 막 챙기라고 지금 급식비 지금 고이 주셨는데 그거를 낸 다음에 안 먹었단 말이에요?
약간 죄송해요. 그래가지고 뭐 하는 놈이야? 넌 정지가 뭐야? 아니, 왜 안 먹었어요? 그냥 약간 시간이 아까웠죠.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.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. 일단 네. 당연히 첫 번째로는 뭐 그 공부하는 밥 먹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뭐 당연히 네. 그런 요인도 있죠. 네. 그리고 이제 사실 뭔가 이제 다른 요인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거 약간 좀 웃긴 얘기인데 약간 과시용. 과시용? 네. 그러니까 이거 좀 이제 나는 이렇게 밥을 안 먹으면서 공부를 한다. 야, 너 한 대 맞아야겠다. 야, 너 진짜 그거 아무도 안 알아봐줘. 야 그냥 그거 무슨 과시가 된다고. 야 쟤 배 아픈가 보다 하고 말지. 누가 그거를. 야 쟤 멋지다. 뭐 이거 누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? 약간 그 스스로 뭔가 그냥 의식했어요. 네. 네. 뭐 밥을 안 먹으면 주로 뭐 학교 내에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뭐 학습 카페도 네네. 있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가가지고 그냥 뭔가 공부를 하면은 뭔가 스스로 뿌듯한 것도 있고 당연히 스스로 나는 네네. 이렇게 시간 단축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뿌듯함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시선. 아 주변 친구들이 막 그 스킨십 많이 한 친구가 아 역시 수환이는 막 쓰다듬으면서 아 밥도 안 먹고 그래서 살결이 참 고와 뭐 이런 어떤 네. 역시 아 그 친구 얘기 괜히 했나? 네 아니 이런 아니 아 그 나중에 친구들이 알아봤긴 했겠구나. 야 독하다 아, 수환이 독하다. 그렇죠. 그런 게 있었죠. 이제 친구들은 사실 다 알았죠. 친구들도 알고 선생님도 아시고. 아니 그러면은 네. 급식비를 안 내면 되잖아. 그러게요. 그걸 또 내고 이게 또 무슨 뭐 이게 플렉스라고. 아 이게 뭐 내가 네. 야 약간 돈 낭비. 이게 뽀대 난다고 이 지금. 아니 그네안 가끔씩 먹었는데. 네. 가끔씩. 네. 모르겠어요. 저, 아, 네. 그냥 이럴 판 사실은 그냥 급식비 안 내는 게 나왔을 것 같긴 한데. 그걸 이제 깨달았냐? 그래요. 네. 아니 뭐 그래 그러면은 네. 점심 시간을 안 먹는다는 거는 네네. 도대체 상상이 안 가는데. 네. 아 물론 이게 공복이니까 왜냐면 네네. 밥 먹고 나면 졸리잖아요. 네 그렇죠. 아, 그 다음에 안 졸렸을 것 같긴 한데. 네네. 저도 왜냐면은 성생활 네. 할 때 그게 진짜 문제더라고. 하여튼. 네. 하여튼 저 급식 나오면 네. 오지게 쳐먹었거든요. 그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? 네, 자습 시간 이거. 되면은 그냥 이게 지금 눈이 벌써 맛이가 있어요. 네네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먹다가 배고픈 느낌만 사라지면은 네네. 숟가락 젓가락 내려놓고 다 갖다 버렸는데 네네. 집중이 진짜 그때부터 잘 되더라고. 근데 네네네. 문제는 네. 그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네. 장기적으로 저녁 시간까지 네. 그걸 어떻게 버티냐 말이에요. 아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사실 진짜 그 아, 사실 그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그것도 요인이 있었어요. 진짜 밥 먹으면 졸리잖아요. 식곤증 때문에.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 약간 거르고 뭐 먹더라도 이제 간단하게 편의점 빵 같은 거 그런 걸로 그냥 간단하게 때우고. 야 어머니께서 진짜 급식 꼭 챙겨 먹으라고 급식 내주셨는데 커피 한 잔도 때우고 저. 매점 가가지고 그 편의점 네. 이런 데 가서 그거 처먹고 앉아 있고 참 네 후자나 네 이제 아까 어머니 알고 계셨어요 이런 거 직접적으로 말씀 안 드렸어요. 근데 이제 좀 암묵적으로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정말 졸리는 것도 요인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조금만 먹거나 아니면 아예 안 먹고 그리고 근데 이제 막 다른 간식들을 많이 먹었죠. 초콜릿 같은 거 초콜릿 같은 간식이나 아, 안 먹은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네. 급식실에 가서 밥을 먹은 건 아니라 그러니까 네. 뭐 초콜릿 같은 거 먹고 아 먹을 건 또 다 챙겨 먹었구나. 네 그러니까 이게 네. 밥을 안 먹은 거죠. 그냥 이제 조그마한 간식들 그런 걸 정말 많이 먹어서 사실 그때 살 많이 쪘어요. 아 점심을 안 먹었는데 도리어 살이 쪘어. 네 살이 쪘어요. 진짜 초콜릿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. 막 그 독서실에 책상에다 그걸 놔뒀어요. 이제 네. 그 이 저희 그 고2 때 국어 선생님께서 초콜릿 주신 게 있거든요. 네. 그 동그란 초콜릿인데 그 막 축구공 모양, 농구공 모양 막 이런 거. 아, 뭔지 알까? 네네네.
약간 불량식품 류의 그건데. 어, 네. 근데 이제 그거를 초콜릿 질이 그렇게까지 좋았던 것 같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모르겠어요. 약간 가성비가 좋은 느낌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네. 그 집 앞에 마트에 그걸 팔거든요. 어. 아예 그 통째로. 네. 그래가지고 한 100 몇 개 들어있었는데 네. 그걸 아예 독서실 책상에 놔두고 막 하루에 네. 10개씩 까먹고. 하루에 10개는 많이 안 까먹었는데. 어 그래요? 많은 것 같네.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끝나고 학교 끝나고 가서 먹은 거니까. 많이 먹는 아. 뭐 요만한 거 아니에요? 네 그렇긴 하죠. 네. 근데 이제 그래도 막 그렇게 먹고 그거 말고도 뭐 이제 네. 다른 간식도 많이 먹고 해가지고. 야 이거 큰일 났다. 이거 만점의 비결이 끼니를 거르고 군것질한 게 지금 비결이 돼가고 있어요. 아 근데 뭔가 네. 뭐 진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오늘만 살 것처럼 공부를 했구만. 네 약간 그렇죠. 뭐 건강 뭐 따위 없고 네. 밥 먹는 거 따위 필요 없고 그냥 막 이렇게 아드레날린 이 집중력이 좀 도움이 되는 네네. 막 이렇게 각성할 수 있는 네네. 커피 막 들이키고 초콜릿 들이키고 그런 걸로 앉아서 그냥 네. 대충 때우고 네. 군것질 이런 걸로 이제 연명을 하니까 네네. 그래서 건강이 실제로 뭐 이게 좀 아, 토실해진 네네. 거잖아요. 그렇죠. 이제 살도 쪘고 네. 그리고 네 이제 그 뭐지 제가 2학년 때 네. 한번 위염이 걸린 적이 있어요. 아 위염이. 네 이제 밥도 안 먹고 커피 좀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쪽이 약간 또 신경 뭔가, 쓰이니까 네. 선생들이 위염이 사실 잘 걸리죠. 네네.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봤는데 이제 염증도 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냥 전반적으로 체력이 저하된다는 느낌도 네. 있었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이게 약간 좀 심각한 건데 수능 한 달 전에 막 감기 막 오고 그 외에 진짜 몸이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아프고 사실 뭐 수험 기간 때 아픈 게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한 달 전에 막 그렇게 아파가지고 약간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. 큰일 날 뻔했구나. 수능 네. 한 달 전에 만약에 네. 한 달 전이 아니라 수능 네. 3일 전이었다고 그쵸. 생각하면 네. 네. 그래가지고 그때 약간 감사했어요. 제가 이제 그래도 한 달 전에 걸렸으니까 다행이다 라는 생각으로 생각해봐. 3일 전에 만약에 네네. 뭐가 그렇게 걸리고 지쳐 쓰러졌어. 그럼 허세 부린 거 다 조지씨는 점심도 안 먹고 하더니 날라갔죠 어? 그냥 다. 네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. 네. 아니 근데 그 의지력이 진짜 대단하다. 그러니까 그렇게 식사도 안 하고 공부할 네네. 정도로 아, 진짜 엄청 열심히 한 거네요. 어. 자 그러면 그 커피 좀 네. 이벤트 맞나요? 아 이거 저 정말 맛있어요. 아 그래요? 네. 한 잔 더 지금 한 잔 더 네? 배달 시킬까요? 아 아니 괜찮아요. 그냥 이거 네. 먹을게요. 어. 커피는 뭔 커피를 드셨나요? 커피요? 커피 네. 저 이런 달달한 거 많이 좋아했어요. 그래가지고 편의점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편의점 커피는 웬만하면 다 달아요. 그래가지고 그냥 단 것들 많이 먹었고 네. 이제 카페에서 가끔씩 먹어도 마키아토, 카라멜 마키아토 이런 아 그런 거? 네 그런 거 약간 단 거 아. 그런 거 많이 먹었어요. 그런 거 먹으면 또 집중이 네. 잘 되긴 하잖아요. 그쵸 이제 약간 네. 잠 깨는 것도 있고 하니까 네 좋습니다. 네. 어,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. 독특하네요. 네. 어, 만점자치고는 네.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만점자 중에서는 네. 네. 이상한 놈을 만났어요. 네. 굉장히 특이한. 네. 아 이거를 아, 진짜 네. 절실하면은 따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. 네.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네. 뭐 진짜 건강까지 바칠 각오를 하고 그렇죠. 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네. 여기도 나와 있듯이 당분간 큰 병 걸릴 일 없는 사람만 따라하라고. 근데 저는 웬만하면 따라 안 따라하는 걸 추천드려요.